그냥 놔둬도 죽었어. 몇 분 더 살아 뭐해? 고통스럽기만 하지. 세상 나와 보름도 못 사는 놈들이야. 그러니까 보름 살다 죽을 거 왜 밤낮 없이 아깝거리냐고. 사람 미치게. 아깝거리는 게 아니라 구애를 하는 거야. 소음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그놈들한테는. 울지도 않은 보이지도 않으니까. 아무것도 안 보일 테니까 우는 거라고. 내일 아침에는 아예 살충제를 뿌려야겠다. 뭐? 매미라도 죽으니까 모처럼 대화라는 걸 하고 있잖아, 우리. 땀 많이 흘렸다. 씻어. 35이야, 나. 올해는 반드시 꼭 가져야 돼. 가자, 여보. 하자. 협조 좀 해. 소망이야, 나한테도. 간절한 소망. 어떡하지? 당신 소망이 내겐 소음처럼 들려.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소름이 돋아. 차라리 울어. 한 번만이라도 울어.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제발 한 번만. 울지도 않음.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토요일인데 더 안 자고 왜? 토요일인데 어디 가냐고. 연구실. 방학이야. 다녀올게. 여행 갈까 우리? 휴가 내볼게. 한 번도 안 써서 모으면 2주는 나올 거야. 갈라파고스 가자. 학부 때부터 노래 불렀잖아 당신. 가자 최진원. 내가 시간 낼게 진원아. 내가 안 될 시간이. 관계 회복해야 할 거 아니야. 계속 이러고 살아? 나하고 말도 안 섞고 몸도 안 섞고 마음도 안 섞으면서?
난 그렇다 쳐도 당신은 최진원이잖아. 입 닫고 귀 닫고 맘 닫고 그거는 내 거지 최진원 거 아니잖아. 깨진 그릇 같아 우리. 무슨 말을 하든 찔리고 베이는 것 같아. 여행 가자 휴가 내볼게 그 말에도 베인다고 난. 나는 너한테, 너는 나한테 흉기가 돼버렸다고. 그래, 네가 돌발 상황이라니까 내가 돌발 질문 하나 할게. 돈 벌어 어디다 쓰냐? 세척통 꽉 찼다, 강설리. 네, 선배님. 님자 빼고 움직여, 빨리. 네. 시체 닦은 돈, 살인 현장 청소하고 받은 돈, 제약회사 마루타 뛰고 받은 돈, 번역하고 받은 돈, 돈, 돈! 그 돈 다 어쩌고 넌 맨날 욕구라지냐, 어? 받은 알바빈 전부 내 방 벽지로 발라요, 왜요? 안 되겠다, 나랑 결혼하자. 내가 너한테 사랑은 못 줘도 이 옷 사주고 신발은 사줄게. 고선배는 됐고요. 최선배. 뭐? 최선배? 유부남이랑 뭐? 제 결혼식 안 왔어? 저 집에 폰 두고 왔다고 전화 받았어요. 어. 근데 폰 집에 있다는 연락이 왜 강설리한테 가? 긁어줘? 아니요. 핀이나 고무줄 같은 거 없어? 아, 저기 집게는 있는데. 집사람이 너한테 전화했어? 네. 아, 톡을 연달아 보냈더니 급한 일인 줄 알고. 그렇게 웃지나 말지. 선배 싱크세 난 삐끗. 심장에 금이 간다고요. 스탠퍼드 왜 안 간다 그랬어? 교환으로 가 눌러 앉으면 되지 임마. 집이면 생활비 다 준다는데 왜 안 가? 1년 뒤 그때 가서 걱정하면 돼. 가. 가겠다 그래. 기회는 자꾸 보는 거야. 그래야 미래가 달라져. 우리 연구실이 좋아요, 난. 스탠퍼드다. 뭔 헛소리냐? 네가 원하던 거 꿈꾸던 거 거기 다 있어. 놓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요. 아직은. 그 뭔데? 식구들? 다시 생각해봐. 한 번만 다시. 응? 이게 아까워서 그런다. 이게. 다시 생각해봐. 어서. 그럼 선생님요? 오늘 밤새야 한다니까. 심고 내일 갖다 줘. 우선 네가 들어 임마. 네. 비 맞아 똑바로 들어 임마. 왼쪽. 땀 많이 흘렸다. 씻어. 당신 소망이 내겐 소음처럼 들려.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소름이 돋아. 이거 내가 들고 간다.
이게 왜 당신 손에 있어? 봤거든. 당신이 걔한테 숨겨주는 거. 그래서? 그래서 쫓아가 찾아왔어? 새 운동화로 바꿔줬어, 걔. 당신이 왜? 당신이 뭐하러? 당신 아내니까. 내 품위보단 당신 품위를 지키고 싶었으니까. 애야. 그냥 후배야. 어떻게 그런... 좋아, 안 돼. 걔 당신 사랑한대. 나보다 10살 어린 여자 어떻게 생각해? 당신도 걔가 이쁘지. 여리여리 보들보들 아릿하고 애잔하고 보호해주고 싶잖아. 보혜강! 사랑이면? 당신도 사랑이면? 뛰어나 우산 씌워주고 신발 벗겨주고 걱정해주고 웃어주고 늘 전전긍긍 조마조마 바라보고 살피고 나타나고 생각하고 나한테도 그랬어 당신. 나랑 당신도 그렇게 시작했다고. 아니야. 정말 아니야. 걔가 흔들어도 당신 정말 안 흔들릴 자신 있어? 안 흔들려. 난 안 흔들려 도예간. 안 흔들려. 난 안 흔들려 도예간. 먹었어. 저녁은 늦어? 밤새울 것 같아. 가봐, 바쁘잖아. 왜 점점 더 대화거리가 없어지는 걸까? 밥이 다야.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책임져야 하는 것도. 문자 주고받을 때만 부부 같아. 강설리 만나고 왔어. 좋아한대. 걔가 당신 사랑한대. 여잔 자기가 관심 없는 남자 사진 절대로 안 찍어. 아니 찍어도 걔가 찍은 것처럼 안 찍지. 알고 있으라고. 혹시라도 나중에 걔가 고백하면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고. 애잖아. 아직 어리니까 제 마음 컨트롤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 바라보고 사진 찍고 보내고 그럴 수 있어. 학교에 괜한 소문 나서 낭패보지 말고 당신이 잘 컨트롤해. 어른이잖아 우린 이제. 어른이 왜 어른인데? 새로 사줬어, 걔. 어른답게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답게가 먼저야. 당신 항상 답지부터 찾지. 그래, 찾아야겠지. 하지만 같은 답도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. 이해가 안 되는데,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. 바람 빠진 풍선 쫓아가 봐요. 땅으로 꺼지거나 나뭇가지에 걸리거나. 김새라고 여보. 김 빠져 밍밍하라고. 걔 고백도 걔도. 우리 천사 자니? 잘 자? 아빠 꿈에도 가끔 나타나주고. 응? 설아. 인솔아. 아빠는 은솔아
미안해, 안 울게. 미안해, 사랑. 당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자 와이프랑도 한잔해. 받아 좀. 헤어지자 우리. 뭐? 더 미워지기 전에, 더 미워하기 전에 헤어지자 도혜강. 알아. 당신 요즘 나 미워 죽는 거. 근데 다들 이뻐 죽다가 미워 죽고 불쌍해 죽으면서 늙어가. 체념하잔 얘기 아니고 극복을 하잔 얘기야. 당신은 내가 미워 죽지만 난 여전히 내가 할게. 당신 넘치게 줬어. 알아. 아니까 이제부턴 내가 당신 이뻐 죽을게. 여보, 나 늦대잖아. 당신은 식었지만 나는 아니야, 여보. 극복이 안 될 것 같다, 난. 소리. 우리 소리. 어떻게 애 같은 소리가 나와?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.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. 왜 잊어? 왜? 어떻게 잊어? 잊은 척 하는 거면 그거 하지 마. 노력하는 거면 노력도 하지 말란 말이야. 엄마잖아. 부모잖아. 우리 소리 불쌍하잖아. 너 멀쩡한 거, 너 괜찮은 거 못 보겠어. 난 끔찍해, 싫어, 미치겠어. 내가 널 못 견디겠다고. 얼마나 망가져 있으면 되는데. 얼마나 슬퍼하면 되는데. 1년이면 돼? 3년이면 돼? 1년은 짧고 3년은 괜찮아? 5년이면 충분해?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. 죽은 애 붙잡고 뭘 어쩌자는 건데? 보내야 살지. 잊어야 살지. 난 잊었어. 난 그 애 잊었어. 뭐, 그 애? 그 애!
변했어요. 변한 건 네 사랑이지. 깡만 쎄갖고 누구라도 달고 하지 인마. 너도 얼른 가. 시간 많이 뺏었다. 정리하고 같이 가요. 그냥 가. 할 것도 없어. 3월에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? 어? 1분도 안 돼서 모든 게 쓸려가 끝나버리는 거 보고 저 엄청 충격 먹었어요. 한 희생자가 10년 전에 쓴 편지가 유족한테 도착했다는 기사를 봤어요. 기쁨이 됐을 편지가 슬픔으로 끝나버렸죠.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는데 끝내 후회만 남기고 떠난 사람한테도 남은 사람한테도 그때 결심했어요. 미루면 안 되겠다. 고백은 해야겠다. 고백은 하고 죽어야겠다. 나 선배 좋아해요. 아주 많이. 아주 오랫동안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선배 좋아해 왔어요. 번지수가 틀렸다. 나 유부남이야 임마. 번지수 도로명으로 다 바뀐다잖아요. 무슨 택배기사도 아니고. 번지수 따위 신경 안 써요, 나. 누굴 좋아하는 일이 죄가 되고 죄의식이 되고 좀 힘들어서요. 억울하기도 하고.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. 되게 후련해요. 적어도 지금은. 그래. 후련해졌으면 됐다. 시원해졌으면 됐어. 이 얘기는 오늘로 털자. 둘이서 이 얘기하는 오늘로 끝이다, 간솔리. 너무 늦었다. 빨리 끝내고 가자. 데려다 줄게, 와이프 차로. 기다리고 있을 거야. 고생했는데 같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.
기회는 잡고 보라고 했잖아요, 선배가. 그래야 미래가 달라진다고. 아, 저기요, 엘리베이터.